시즌으로 봤을 때 상승기인 4월 중고차 시세가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카닷컴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4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 강세 보이던 예년과 달리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눈여겨본 차종이 있다면 지금이 구매적기로 보인다. 엔카닷컴 중고차 시세는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2018년식 인기 차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엔카닷컴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산차는 전월 대비 평균 시세가 1.17% 하락했다. 감가폭이 가장 큰 모델은 르노삼성차 SM6로 국산차 전체 평균보다 54% 최소가는 5.77%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1,300만원대부터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더 뉴 SM6 모델 할인 프로모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기아 더 뉴 K5 2세대, 올 뉴 K7도 각각 2.75%, 2.22% 하락했다. 국산차 평균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시세가 소폭 상승한 모델도 있다. 현대차 소나타 뉴라이즈와 코나는 각각 0.64%, 0.46%로 소폭 상승했다. 수입차 역시 전월 대비 평균 84%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세단 모델들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이 두드러진 모델은 아우디 A4와 A6로 평균 시세가 각각 92%, 2.81% 떨어졌다. 특히 A4 모델은 최대가가 전월 대비 약 96만원 낮아져 2,000만원 후반대 구매가 가능하다. 이외 평균 시세 하락폭이 평균보다 큰 모델들은 BMW 5 시리즈와 벤츠 C클래스, 토요타 캠리로 5 시리즈가 82%, C클래스는 1.27%, 캠리는 1.61% 하락했다. 반면 폭스바겐 티구아는 수입 SUV 중 유일하게 평균 시세가 11% 상승했다. 수입 SUV 중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티구안의 신차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소비자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중고차 수요가 높은 4월은 강세나 강보합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4월은 신차 프로모션 경쟁 등의 사유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며 이달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는 평균보다 시세 하락폭이 컸던 국산 및 수입 세단 모델들을 조건에 따라 구매해 볼만하다라고 말했다.